안녕하세요. 오늘 애터미 제품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 이렇게 제품 설명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짚어보면서 자세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제품은 치약과 칫솔입니다. 네.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대학에서 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었고요. 또 1년 못되게 자영업을 하다가 애터미 정보를 듣고 애터미 비전을 보고 정말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을 그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처음에는 사업을 이야기를 듣고 제품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애터미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에 치약 칫솔 이런 거를 쓰고 계셨고 저에게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몰랐을 때는 저 누란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고 난 다음에 저희 제품을 써보고 그 또 공부해 보니까 와, 이런 거를 내가 모르고 썼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면서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품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제품은 뭐라고 하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정보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 원시인에게 핸드폰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고 많이 사용하고 계신 치약이에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개 이상이 팔렸다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뭐 거의 2억 개 가깝게 매출 판매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치약이 초창기에 나왔지만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애터미 치약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애터미 치약 좋은 거 많이 들으시고 애터미는 몰라도 이 노란 벌꿀 모양의 치약이 있다라는 거는 사용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치약 플러스는 어떤 더 부분이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절대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약에는 천연 유래 성분들로 가득해 있어요. 대부분 물론 합성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천연 유래 성분들은 저희 몸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잘 활용하고 추천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것은 우리 프로폴리스, 벌집의 모양이 있는 이유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저희 들어가 있는 기능성 치약이기 때문에 애터미 치약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성분들, 자일리톨, 메스티고일, 모략 틴트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치약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폴리스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벌집에서 나온 성분이에요. 그래서 프로라는 것은 유래를 보면 그 어원을 보면 앞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폴리스는 뭐예요? 예,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앞에서 방어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벌집에 이런 성분들을 프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꿀벌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 이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염증이나 균이나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천연 방어막을 갖고 있는 것이 프로폴리스이죠. 그래서 저희 치약에는 이 프로폴리스 기능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프로폴리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 애터미는 절대 품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품질이 뛰어난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 있어요. 벌집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뛰어난 품질은 브라질의 그린 프로폴리스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린색이냐? 이
전 세계 중에서 브라질에서 나는 그 성분만 그린색을 갖고 있다고 그래. 그 이유는 이제 그 주변의 환경에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나무의 수액이 이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그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도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브라질 그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벌들은 약간 몸 자체도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일반 벌에 비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그린 프로폴리스에는 다른 성분에 없는 아르테필린 C 성분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이 성분이 있으면 정말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분이 저희에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치아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요. 핵심은 녹차 추출물이에요. 녹차 성분, 녹차 액기스가 치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녹차하면 뭐가 좋아요? 뭐 입냄새,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 성분이죠. 식물이 천연적으로 만들어낸 항균 또 그런 성분들을 이제 있는데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뭐 예전에 10여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별로 몰랐었는데요.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자일리톨 껌 이런 것들이 막 한참 해서 요즘엔 자일리톨을 모르는 성분이 없지요. 그래서 자작나무에서 만든 그런 성분인데 이것이 충치 예방에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치를 못했을 때 그냥 막 껌이라도 좀 식사하고 자일리톨 껌 씻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치아에 정말 도움이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맛이 어때요? 살짝 달콤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일리톨. 그래서 껌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몰약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몰약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 나오는 옛날 고대로부터 황금 유향처럼 아주 귀한 제품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몰약은 벌레 물린데 이런데 뱀에 물린데 사용이 될 수 있을 정도 약효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우리 치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메스틱. 저 메스틱이라는 것도 요건 최근에 뭐 근래에 유행해 뭐 홈쇼핑에서 제가 가끔 봤는데요. 뭐 메스틱 오일이라 메스틱 검이라든지 요런 제품이 시중에 또 메스틱으로 만든 치약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인디언들이 요거 성분들을 계속 했더니 충치가 없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요거는 구강 청결을 지켜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성분이 하나하나 다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우리 몸에 이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성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약들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치약은요. 의약 외품이요. 대부분. 그래서 특별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연마제 또 충치 예방하는 그런 성분들만 들어있으면 그냥 오케이 하는 이제 그런 치약 정말 아무 싸구려부터 고급 치약까지 너무너무 다양한 성분이 있지만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그 성분들을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가 특히 치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 세 번 양치를 하죠. 그래서 뭐 물로 각을 해서 물로 뱉어내지만 우리 입안에 뭐 항상 어떻게 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영향을 줘요. 그래서 365일 세 번씩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항상 우리가 입안에 있고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겉에 바르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입에 항상 섭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성분을 좀 조심해서 살펴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제품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원료의 기원이 자, 자작나무, 메스틸 오일, 뭐 쑥, 코코넛 오일, 팜 오일, 옥수수, 묵화 어때요? 천연 성분이에요. 거의 100%, 100%라고 하네요. 99% 이상이 천연 성분이에요. 다만 여기 뒤에 나온 충치 예방을 하거나 치석 제거를 하는 그 연마제 성분 같은 경우는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지만 저희 성분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천연유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드리지 않은 모든 것도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코코넛 팜 오일에서 코코넛에서 거품을 만든 원료. 그래서 거품을 낸다는 건 계면활성제거든요. 우리 비누 거품 아시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품까지도 원료는 천연 성분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아무리 뭐 천연 성분만 있어도 말씀드릴지 치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가 깨끗이 닦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피로인산 나트륨 이런 성분이 우리 치약에 들어있어서 치석 제거에 도움을 주고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충치 예방 효과에는 2중, 3중의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불소인산 나트륨, 이렇게 화학용어가 나오면 평범한 저희들은 사실 알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그래도 뭐예요? 불소 성분이거든요. 우리 불소 도포하고 치약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건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또 불화나트륨, 자일리톨 이런 성분이 3중으로 복합작용을 해서 충치 예방, 치석 제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치 예방 효과가 우리는 이런 게 들어가 좋아요만 하는 게 아니라 에터민 어때요? 항상 검증을 하죠. 좋아. 이거 바르면 좋아져.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항상 실험을 하고 그 증거를 저희가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충치균 중에 무탄시오균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치약 여기 그림이 있죠? 이런 것을 세균을 있을 때 치약을 사용했더니 애터미 치약 플러스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24시간 이상 지났는데 세균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죠. 그래서 99.9%를 제거할 수 있는 살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치약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치약 시험 성적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구취 제거 효과도 우리는 녹차 넣었어. 구취 제거 돼 하고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돼서 실제로 수치로 우리 입에서 나는 구취 나이를 먹으면 제가 이렇게 옛날에 몰랐는데 아이들은 확실히 구취가 덜해요. 근데 참 인간인지라 나이가 먹을수록 입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하는데 그중에서 많이 나는 그 성분이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 이런 성분이래요. 나는 성분이. 근데 이 성분이 측정을 했을 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실히 떨어지고 감소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취 제거도 탁월한 검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불소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소는 뭐 과다 섭취하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치약에는 보통 1000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0ppm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만 6세 이하는 불소 성분은 많이 사용하지 않, 그러니까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면 어때요? 저희 제품 기능성 치약이죠. 충치 예방, 치석 제거, 뭐 구취 제거 모든만 살균력까지 다 갖춘 기능성 치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가격은 다섯 개로 샀을 때는 하나에 3,000원. 네. 그 다음에 4종 세트 4개 세트로 했을 때는 하나에 2,9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요.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제품하고 똑같은 것이 약국에서 15,000원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5,000원에 팔고 있던 것을 애터미로 인해서 정말 2,900원, 3,000원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애터미의 제품입니다.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다른 제품과 또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좀 방송에 나가서 이 구체적으로 제품명은 살짝 생략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
그래서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싸구려 제품은 뭐 예, 비교 뭐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좋은 제품을 한번 저희 급하고 비슷한 제품들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치약 플러스는 말씀드렸듯이 예, 쭉 설명해드렸지만 그 중에 유효 성분 중에 이산화규소라는 게 있어요. 이산화규소라는 건 뭐냐? 연마제의 일종이에요. 연마제. 우리 치아를 닦는다라는 건 연마하는 거죠. 표면을 사실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마제도 사실 종류가 예, 아주 강하게 치아를 깎아내는 정도의 센 연마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할 것이 예, 치아 미백,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연마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처음엔 깨끗할 수 있지만 우리 치아 안에 있는 법랑질 이런 것들이 깎아내가지고 나중에는 더 잇몸에 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치약도 사실은 성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예, 또 너무 연마 효과가 없는 제품, 3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제거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간 정도, 이 이산화규소라는 성분 자체가 연마제 중에서 중급으로 가장 예, 권유되고 있는, 추천되고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보면 덴탈 타입 실리카 이산화규소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엔 다른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해서 치약을 만든 것이 덴탈 타입 실리카예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단어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석 제거 아까 나왔죠. 뭐 충치 예방 이런 성분들이 유효 성분들이 각 치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도 마찬가지죠. 프라그를 제거하고 구취 제거하고 충치 예방 뭐 잇몸 건강에 또 신경 쓰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첨가물은 저희 건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이 힘이죠.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예요. 저는 이거를 썼어요.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주변 지인이 권해서 좋다 그래서 아 그래 좀 비싸니까 좋겠지. 또 유명하니까 좋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썼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아 내가 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아 내가 이런 제품을 썼었나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교하면은 우리 라인에서 뭐 비교할 때는 제품명도 뭐 명시하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좀 막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예, 제가 예전에 쓰던 제품이에요. A사의 거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제품인데 뭐 성분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은 뭐 나무랄 데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보다 수준이 높고 질 좋은 제품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 기술과 품질이 세계 수준이죠. 세계 인류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 치약을 씻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 첨가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 첨가 성분 중에 파라옥시벤조산 메틸, 파라옥시벤조 프로틸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건 흔히 말한 파라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벤은 방부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존제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어요. 예, 무슨 화장품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썼어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지죠. 기준치가 높아지고 점점 친환경, 예, 건강 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파라벤 무사용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를 그걸 오히려 홍보하시는 그런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에는 이제 두 종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치약은 하루 종일 매일 365일 평생 내 입에 남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극소량이겠죠. 당연히 극소량인데 나도 모르게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량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누적이 된다면 이거는 혹시 요즘 환경 호르몬 워낙 문제가 많고 심각한 때에 이왕이면 안 들은 걸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 밑에 또 있는 성분이 타르색소예요. 예, 타르색소. 우리 화장품에 좀 가끔 뭐 색을 내거나 하는데 타르라는 것 자체 들어보셨죠? 원래
발암물질이에요. 예, 타르라는 자체가. 그래서 석유화학 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미소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안 쓰는 게 더 좋겠죠. 누적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 또 라오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LSL이라고 그래요. 이 성분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롭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많은 찬반 논란이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된다면 안 쓰는 게 더 좋겠죠. 저희는 이런 성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호고 선택이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인에게 구입했다고 그랬죠. 그때 뭐 7,000원, 6,000원, 7,000원 뭐 요 정도로 좀 할인하고 싸게 이렇게 구입했던 경험이 있는데 똑같이 200g짜리예요. 근데 저희 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0원, 3,000원인데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넘으면서도 성분에서 우리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월등한데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제가 픽업한다면 당연히 픽한다면 여기 애터미 제품을 추천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그 기능성 제품 중에서 땡땡 뭐 명약원 골드 이런 거기에다 여기 그림이 어때요? 벌집 모양이 있죠? 예, 프로폴리스 치약 중에서 또 유명한 프로폴리스 치약이에요.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덴탈 타입 실리카 연마제나 치아 충치 예방 요런 성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경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주경에다가 프로폴리스까지 추가가 돼서 뭐 최근에 많이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광고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칠무 첨가 7가지를 첨가하지 않았다. 그중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파라벤 종류나 타르색소 이런 것은 유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향 나트륨 요런 라오릴 황산 나트륨과 비슷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런 유해 논란이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자체가 원래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걸 홍보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안 썼습니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 알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예,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그랬죠. 저희도 그린 프로폴리스를 당연히 사용해서 사양은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해로운 건 안 넣고 또 주겸이란 성분도 좀 들어가 있어서 잇몸에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번 그러면 같은 품질의 가격을 한번 또 검토해 보면 120g짜리예요. 예, 우리는 200g이죠. 예, 그래서 반 정도 되는 거기가 쇼핑몰에서 제가 검색을 하나에 25,000원이에요. 한 개 2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것도 원래 약국이나 거기는 15,000 정도에 판매가 되었던 제품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낱개로 사면 25,000원이에요. 근데 홈쇼핑 어떻게 해요? 요즘에 막 대량으로 20개, 30개 막 해가지고 뭐 싸게 파는 것 같이 하는데 정가를 올려놓고 싸게 파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싸게 판다고 해도 싸게 판다고 뭐 대량 구매해서 할 때 뭐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 네이버 같은 데 제가 찾아보니까 5,500원 꼴 하더라고요. 많이 판매했을 때 그럼 하나에 25,000원에서 5,500원 하는 제품 우리 거에 비해서는 역시 뭐 하나 가성비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는 사실은 프로폴리스 치약 예전에 몰랐는데 또 유명한 프로폴리스 치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것도 치약의 성분들이 들어있고 역시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옥시벤졸 여기 아까 좀 약간 유해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들이 타르색소라든가 여기 좀 들어있는데 이건 약국 판매용에 원래는 약국에서 프로폴리스 치약 주세요 하면 요 정도 사양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에 180g에 2만원
이 정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이나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애터미 치약 정도의 수준의 치약을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최소 15,000원에서 25,000원의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기능성 치약을 우리는 애터미 회원이라는 이유로 얼마에 구매하고 있어요? 2,900원에서 3,000원.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싸다고 무시하는 분들한테 이거 정말 야 너가 살려면 15,000원에서 25,000원 줘야 되는 그 품질이야. 제대로 알고 사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좀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이렇게 포장이 허접해 보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아, 근데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이게 몰라서 무식했구나. 무식하니까 용감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자신있게 전 국민이 사용해도 전 국민의 구강 건강에 효과가 좋은 그런 자신있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제 저희 아까 여기서 잇몸은 주겸 치약이 있지만 저희는 따로 잇몸 전용 치약이 있죠. 잇몸 치약이 새로 출시됐으니까 잇몸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이제 권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가격이라든가 품질 수준이라든가 저희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죠? 네, 그렇게 저도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약과 함께 세트로 가는 칫솔을 또 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칫솔이 지금 너무 판매가 많이 돼서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칫솔이라고 그래요. 예, 애터미 칫솔이. 그럼 1초 똑딱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회장님이 저희 애터미 사업이나 할 때 회장님이 가장 많이 예를 드시는 게 칫솔이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 회사에 이거 마트에서는 얼마에 팔고 그런데 1,000원 이하로 하자고 했더니 그 납품 업체에서 안 됩니다 회장님 그랬다는 그 칫솔 회장님이 가장 자신 있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인데 자 지금 현재는 누적 판매량이 2억 개 이상 예. 그래서 2억 개라는 거는 정말 엄마 무시한 거죠. 회장님 1,000만 개 이상 팔린 게 7땡땡이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1,000만 개가 뭐예요? 2억 개가 팔린 절대 품질 제품이고요. 그냥 칫솔 아니에요. 기능성 칫솔이에요. 저희 제품은 기능성 칫솔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칫솔 아까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 자 이게 옛날 버전 애터미 칫솔인데 저 이거 딱 봤을 때 어디 중국산인가? 그런 착각을 했어요. 저는 조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도 못 들어봤던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공부해보고 알아보니까 야 내가 너무 참 무지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애터미 칫솔이 이 칫솔 뭐가 노르스름하죠? 노르스름. 그래서 전 이 노르스름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별로 세련돼 보이지 않았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뭐예요? 금가루죠. 금가루. 예. 자, 그것도 순도 99.9%의 금가루를 첨가했다. 예. 칫솔 모에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성 칫솔이죠. 그래서 또 특징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애터미 칫솔은. 자, FDA 메디컬 디바이스 1등급 등록. 자, FDA는 미국에서 식품 의약 안전처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됐다. 우리 뭐 의약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맨날 FDA에서 인정받은 그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까다롭고 인정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높은 수준의 검증된 그런 건데 저희 제품 칫솔이 FDA의 메디컬 디바이스 의학적 칫솔로 의학 재료 자료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한국 KIFA도 이거는 이제 원자력 검증하는 거죠. 여기서 세균이 없다. 그런 검증까지도 항균을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징, 라운딩 슬림 헤드. 우리 회장님 말씀에 칫솔 뭐 끝 마디마다 다 둥글게 처리해서 우리 잇몸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극 초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모든 제품은 끊어낼 때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우리 잇몸까지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각적이고 위생적인 손잡이. 예, 그래서 투명하죠. 예, 손잡이만이 아니라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사람의 입이 변하지 않는 한 칫솔은 애터미 칫솔은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뭐예요?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겠죠. 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더 추가로 그 이후에도 출시된 이후에 예, 더 검증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예, 녹색 마크, 녹색 품질 마크 있죠? 예, 이런 마크도 인증을 받았고 ISO 9001 또 ISO 14001 이런 인증까지 쉽게 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 보증까지 받았고요. 또 Q마크 이런 제품까지 다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검증을 받고 있다라는 지금도 진행형이 최고의 품질이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칫솔 뭐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가 슈퍼 슬림 골드 뭐예요. 예. 자, 요즘에 미세모 많죠? 예, 미세모, 초미세모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미세모죠. 아주. 근데 끝부분이 0.03mm 이하로 둥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와 치아와 치아 사이에 깊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라그를 제거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 효능이 탁월한 그런 칫솔 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금분을 첨가했다는 건 뭐예요? 이 금가루가 그냥 뭐 돈이 남아돌아서 금가루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금가루를 그래서 칫솔을 이제 금가루를 첨가한 이유는 우리 양치하고 물로 해서 놔둘 때 거기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떡해요? 칫솔에서 나오는 세균이 변기의 세균보다 더 많다. 그런 이제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은 깨끗해 보여도 칫솔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까지 생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깨끗하고 좋아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증들을 받았죠. 예. FDA 메디컬 디바이스 인증받은 그런 증서도 있고요. 아까 한국 원적외선 응용평가연구원에서 검증받은 그런 실험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진을 볼게요. 예를 들면 대장균과 농농균을 직접 시험한 거. 예전 칫솔 뒤에는 사실 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 리뉴얼 되고 난 다음에는 요 사진이 없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 아까 말 그런 변기보다 더 들어온 균이 많은 것을 금분, 금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세균들이 자연 소멸돼서 대장균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 또 농농균, 예, 이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세균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예, 나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칫솔의 몸체를 한번 보면 슬림 헤드죠. 여기가. 칫솔 저희가 조금 슬림해요. 그래서 막 투박한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저 안쪽까지 닦을 수 있고요. 또 손잡이도 아주 투명하고 위성적인데 이 손잡이 이 칫솔대라고 하나요? 그냥 흔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또 아주 진짜 나가면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료가 뭔지를 아냐. 예. 그냥 흔한 그런 재료가 왜 투명한가? 여태까지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항상 불투명한 칫솔로 사용을 했어요. 불투명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도 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 애터미 제품을 알고 난다. 이 투명한 건 뭐예요? 최고급 플라스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젖병이나 예, 생수병을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또 놀라운 게 제가 이번에 보면 이렇게 PET, 페트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젖병이나 생수병을 만든 그런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PCTG라고 하는데 이거는 페트병 그 소재에다가 사실은 열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더 최고급 진짜 소구대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근데 가격이나 뭐 초창기나 지금이나 전혀 가격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계속 품질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애터미의 특징이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 걱정할 것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칫솔대가 친환경 소재 만드는 것 자체도 친환경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따 또 이제 뒤에서 살짝 다른 거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이 PCTG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계속 업그레이드 왔다는데 지금은 포장 용지도 플라스틱 대신에 어떻게 해요? 종이로 완전히 친환경 요즘에 ESG 경영 어쩌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자연을 위하고 후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 하나하나 환경을 위해서 종이로 패키지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터미가 미래지향적이고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애터미 칫솔은 또 종류가 여럿이 있죠. 콤팩트 칫솔이 있고 요즘엔 또 어린이 칫솔까지 키즈 어린이 칫솔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콤팩트 칫솔은 다 사양이 똑같아요. 다만 칫솔 그 헤드가 더 작죠. 그래서 아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또 입이 좀 작은 분 치아가 또 이렇게 교열이 좀 불규칙한 분들 그런 버리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요 어금니까지 잘 안 들린 것 같을 때는 이 컴팩트 칫솔을 사용하는데 둘 다 활용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칫솔은 보면 8개가 하나로 들어가 있고 가격은 7,920원이죠. 그래서 피비도 있지만 너무너무 회장님 말씀 990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품질은 어떻게 해요? 정말 제가 보면 한 10,000원 정도에 되는 품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한번 비교하기 어린 칫솔도 이왕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 사양 똑같은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구강구조에 맞춘 그런 제품이고요. 또 칫솔 모도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나머지 사양들은 99.9% 금가로 들어가 있고 안정성 검증받은 또 잇몸 손상도 최소한 그런 제품이라서 많이 추천해 드리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여기 손잡이가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좀 칫솔대가 저희랑 살짝 일반 거랑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칫솔을 사용했을 때 타사 제품하고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지금 봤죠? 헤드폭도 작고 칫솔모에 그것도 작고 더 양도 많이 들어있어요. 수량도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안전성도 어린이 칫솔은 역시 4개에 7,92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터미 칫솔은 이제 지금 다 설명 이제 제조회사가 디오텍 코리아라는 회사였죠. 특징은 정리해보면 슈퍼 슬림 모고 라운딩 이제 동그랗게 헤드가 되어 있고 순도 99.9% 금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녹색 마크 ISO 인증 등 이런 절대 품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또 핫하다고 해나요? 칫솔 치면 많이 또 뜨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땡땡 초극세모 칫솔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게 뭐 영국에서 왔다. 뭐 전통이 뭐 백몇 년 된 칫솔이다 해가지고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한번 또 제가 알아봤더니 이 제품은 특징이 초극세모라는 그래서 모 하나하나가 아주 가늘고 얇은 그것을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랑 좀 비교 은성분을 함유했어요. 저희는 금가루가 들어가 있지만 이 칫솔은 은가루가 은나노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은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부분 FDA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소재 페트 그래서 생수병 사용하는 젖병 생수병 사용하는 그런 소재라고 그랬죠.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PCTG 소재 그래서 요거는 내열성까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ISO 인증 거의 비슷해요. 저희 제품하고 사실은 저희 제품이 조금 더 낫죠. 예, 조금 더 우수한데 비슷한 사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얘는 가격이 얼마 하느냐? 너무 참 우수한 건데, 예, 가격이 뭐랄까, 사이트마다 물론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또 그럴까봐 좀 보통 일반적인 걸 예, 구해왔어요. 그래서 여섯 개 25,800원이래요. 여섯 개.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하나씩은 안 사니까 제가 이렇게 여섯 개짜리로 해서 구했더니, 하나의 가격이 4,300원이더라고요. 예, 저희는 가격이 어때요? 990원인데, 자기는 아주 기능성, 초기능성이다 하면서 칫솔 하나에 4,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들 막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올려놨는데, 예, 저희 제품이 더 월등하죠. 뭐 검증된 것들을 보면. 그래서 똑같은 품질이면 이런 가격에 저희 회장님 말씀하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예,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제가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이게 땡땡 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칫솔 하면 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얘 역시도 이제 비슷한 사양의 초미세모에다가 기능성 그린티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 기능성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 비교해봤어요. 했더니 초미세모다. 그다음에 녹차 에센스 성분이 요 칫솔모에 들어가 있다. 근데 고탄력이다. 그래서 두 배 더 깊숙이 들어간다. 작은 헤드다. 이게 끝이더라고요. 예, 예. 뭐, 어디 검사를 받아, 검증을 했거나, 품질이 뭐 이렇게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이런 것만 있어요. 특히 뭐예요? 소재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입에 365일, 10년, 20년 맨날 쓰는 소재인데, 예, 칫솔 모도 마찬가지고, 칫솔 대도 그렇고, 뭐, 어떤 소재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불투명한 칫솔은 재활용,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100% 확인은 안 되지만 그냥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요. 마른 PNG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데 중국 제품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갖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제품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량으로 저렴하게 막 만들어진 것들 보면 품질에서 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도 얼마 하느냐? 네 개에 12,900원이에요. 이런 제품도 하나에 3,200원 꼴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녹차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초미세모입니다. 그래서 3,200원입니다. 자, 우리 제품하고는 뭐 품질에 이미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는데 가격은 뭐 엄마 무시하죠. 예. 그래서 아무리 예, 무지해도 이런 걸 알면 이 제품을 쓸까요? 저희 제품을 쓸까요? 예, 저희 제품이 훨씬 메리트가 있고 강점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여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거예요. 2080 예, 저희 집에 많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트 가서 그냥 사왔던 많이 준다 하면 왜 좋아서 1+1 이렇게 많이 사왔던 그런 제품인데 역시 오리지널 미세모예요. 뭐 얇고 긴 헤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썼었지만 이건 특별한 기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욕실에 꽂아놓으면 세균들이 이제 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죠. 역시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왔고 소재가 조금 뭐 이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제품이 훨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유익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1+1이죠. 그래서 10개로 살 때 그래도 하나에 1,000원이더라고요. 예. 아무 기능성도 없고 우리 잇몸도 상할 수 있고 그 성분 자체가 재활용 플라스틱일 수 있는 명확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싸게 1+1 줘도 1,000원인 제품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최고의 기능성을 가진 그런 제품이 가격이야말로 절대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 그 얘기 하시잖아요. 가끔 애터미 제품 사업 안 해도 내가 이걸 쓸 것인가 평생 쓸 것인가 네. 진짜 안 쓸 이유가 없죠. 이 가격에 이런 품질에 자신 있게 주변 분들에게 권하는 애터미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모임, 앱솔루트, 뭐 유산균 우리 인기 제품이 많지만 이 애터미 치약 칫솔은 어떻게 해요? 늘 베스트 10, 10위 안에 드는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회장님 말씀하신 얼굴 있고 이빨 있는 사람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죠. 생활 필수품 평생 써야 되는 제품 중에 애터미 치약 칫솔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또 애터미 저처럼 처음에 애터미를 신뢰 못하거나 하시는 분에게는 좀 이렇게 비교해야 돼. 이런 기능성에 이런 가격은 안 쓰면 손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나요? 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이미 뭐 뻗어나가고 있고 하지만 정말 100조 기업이 될 때까지 이 치약과 칫솔 자신 있게 전 세계 아프리카 에까지 전파돼서 그분들에게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제품 설명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